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번도 상상할 수 오차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을 상상할 수는 있을까?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100주도 안 돼서 일어나는가? 그런 생각을 저는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지방행정을 해본, 저는 울산광역시장을 4년간 했습니다만 지방행정을 해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번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짓을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? 그게 대장동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이 백현동에서 벌어진 일, 이것도 정말 정말 참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. 그러더니 이번에 또 뭐 두산 뭐 저기 그 뭐 거기다가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런데 그게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72억에 샀다는 땅이 한 7, 8천억 된다 그러는 것 같죠. 70억 투자해서 7, 8천억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게 참 용도를 바꿔줘가지고 그랬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을 상상할 수는 있을까. 그랬더니 그것도 기업 유치한다고 하면서 그랬다는데 그런 식으로 기업 유치한다고 하면 전부 재벌만 뭐 그냥 떼돈 버는 거죠. 가만 앉아서 그냥 불로소득 재벌이 다 하는 거죠. 뭐 어차피 재벌들은 자기 기업 군단 끌고 다니는데 땅 한 2, 3만 평 사가지고 그린벨트 사가지고 풀어달라 그러고 뭐 병원 용지가 돼 있어서 아주 땅값이 싼 거 사가지고 70억 조가 사서 7천억 뗀다는데 거기 자기들 계열회사를 들어라 간다 입주해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데가 또 하나 또 땅 사가지고 이전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. 세상에 그게 그 말은 완전히 재벌을 배불려 주는 거. 그야말로 땅 짓고 형친다. 저한테 돈이 한 몇백만 있으면 바로 그냥 뭐 수조로 불리겠다. 이런 일들을 어떻게 지방자치의 단체에서 허가를 해 주었을까. 너무 황당한 일이다. 근데 그걸 보니까 뒤에 다 뭐 연결된단 말이죠.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고 뭐 두산 뭐 거기도 보니까 뒤에 뭐 저 성남FC에 뭐 후원금을 넣었다 그런다는데 그 성남FC 구단주는 이재명이고 그게 들어간 돈이 어디로 간지 모른다. 그에 대한 어디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달라는데 안 알려준다. 뭐 그러니까 안 알려주겠죠. 뭐 제대로 썼으면 당당히 알리지 않겠습니까? 그리다 그러면 뻔히 짐작되잖아요. 왜 그럴까? 그것도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잖아요. 알고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연관관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또 뭐 영장이 청구되니까 누구는 갑자기 죽어버리고 또 뭐 심리적 압박받아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뭐 이재명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보행 때문에 뭐 여기저기 뭐 그냥 압박받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게 사인이 아직도 지금 뭔지 아직 발표 정식으로 밝혀진 것도 없고 도대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런데도 나는 대통령이 해야 되겠다. 그 뭐 백현동 상황도 마찬가지 종상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. 그거는 한 종을 상향하는 것보다 난립니다. 그거는 뭐 완전히 가만히 앉아서 그냥 벼락 부자 되는 거거든요. 그냥 내가 여기 땅 한 평 사놨더니 갑자기 거기에 금이 묻혔더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. 금을 그냥 묻어주는 거예요.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땅 사놨는데 거기다 금을 똥 파고 묻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? 그런 걸 4종이나 네 단계나 올렸다면서요.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수없이 많다. 지금 뭐 평택에 현덕지구도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뒤져보려면 아직도 한참 더 뒤져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. 이런 형태로 해서 그동안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, 어디로 갔냐. 뭐 들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? 어디에 쓰였을 것이다. 뭐라 쑥덕쑥덕 하는데 그 쑥덕쑥덕 하는 게 좀 증명될 만하니까 갑자기 증인들이 사라져버리고 참 이게 어떻게 이런 그 해괴망측한 일이 영화 속에서도 이런 정도면 영화가 정말 막, 이거 그냥 스릴이 있다 그럴 것 같은데. 이게 현실에서 막 그냥 다반사로 벌어져 있고, 그런데 나는 대통령 해야 되겠다. 이렇게 하니, 이게 말이 되냐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.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많은 의혹들,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나왔으니, 이건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. 검증하자니까 경찰 검찰하는 사람들은 다 뒤에 숨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뭐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나는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뭐 여당 국회의원이 뭐 자기 본부에 나갔다든가 뭐 정확한 워딩은
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. 진짜 자기는 법무부 장관이 이정인의 여당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. 그런 사람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앉았고 말 안 듣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수사단이 해체돼버리고 그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권력 수사하니까 검찰총장을 징계한다고 해서 세상에 그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도 안 돼서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막 보면서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. 그 몇 마디 좀 떠들었더니 막 제가 얼마나 미운지 제가 그 말을 지금 7건 당했습니다. 아 정말 참 겁납니다. 겁나 고발 고소 고발 대마왕한테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저는 밝혀질 것이다. 그 진실은 절대 숨겨질 수가 없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우리 김경길 회계사님 같은 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라고 설치고 다니지만 회계사님은 이 돈 벌이도 안 되는데 이거 하고 다니면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. 누가 봉급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. 이런 분들이 차라리 김경길 회계사님 대통령이 나왔으면 제가 팍 찍어드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한데 우리 김웅 의원님이 우리가 설 미치긴 하지만 이 문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. 한번 다시 전체 복습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드리고요. 함께하신 분들께서도 이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.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